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국가순위 7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는 종합순위 3위에 올랐는데요. 국제 무대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는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국민의 비율이 38%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절반 넘는 국민들이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이는 20, 30대의 체육 참여율이 낮은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체육 활동은 학교와 학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스포츠 실력에 상관없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공공 스포츠 클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 이미 선진국에서는 익숙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 전국에 71개 공공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만이 스포츠의 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경기력을 중시하는 성과 중심주의 인식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운동선수나 선수 지망생들은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운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스포츠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어난 기대 수명만큼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운동만큼 효과적인 게 없죠. 사회적으로는 아이들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세대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포츠는 함께 즐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협동심, 배려심, 공동체 정신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게 다양한 연구 결과로 입증됐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개인주의, 지역 커뮤니티 붕괴, 노인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다고 하니 스포츠클럽의 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널리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가 2013년부터 시작한 공공체육시설 중심의 지역 기반의 클럽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누구나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 전문 지도자의 수준 높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2022년까지 시, 군, 구별 한 곳씩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도 2017년 신규 지역 스포츠클럽 11곳을 선정하며 앞으로 연간 최대 3억 원의 예산 및 행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착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로 개개인의 만족스러운 양질의 삶을 견인합니다. 앞으로도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과 같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및 재활 환자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스포츠클럽과 함께라면 스포츠를 통해 복지를 구현하는 스포츠 복지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